네, 리얼시트가 들어간 6인 상태에서도 트렁크가 완벽하게 닫히는 모습이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마루 더벤의 벤입니다. 자, 오늘은 3세대 하이리무진 차량이 들어와 있습니다. 7인승으로 이제 편안한 리얼시트를 가지고 있는 7인승 하이리무진 차량인데요. 평상시에는 정말 편안하게 리얼시트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요즘 유행하는 차박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황제 차박 시트를 시공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닥 작업이 어떻게 보면 카니발의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카니발에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는 바닥 중 하나는 역시 엠보싱 장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열 첫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2열 쪽에 바닥 들어가고요. 일체형으로 2열, 3열 그리고 트렁크 부분까지 네,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지는 엠보싱 장판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바닥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트 누티크 바닥을 시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참고를 하셔서 골라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보여드릴 모습은 7인승 전용 시트를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황제 시트를 평탄화를 하고 트렁크를 닫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오너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한번 제가 시트를 앞으로 밀어서 평탄화를 해보고 트렁크를 닫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열 시트를 이렇게 앞으로 쭉 밀어줬고요. 1열 시트는 뭐 별도로 건들진 않았습니다. 그냥 숭정 상태로 사용하도록 두었고요. 언더 소포트까지 올려서 완벽하게 175cm가 넘는 평탄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트렁크가 닫히는지 먼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 시트가 들어간 6인 상태에서도 트렁크가 완벽하게 닫히는 모습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지금 아직도 이렇게 2열 간에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2열 시트가 있어도 트렁크를 닫고 사용을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실내 공간에 들어오면 이런 모습인데, 6인 개조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가 있기 때문에 좀 황제 시트를 제외하면 여유 공간을 이제 활용할 수가 없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이제 차박을 하실 때가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뭐 식사를 하신다든지 뭐 앉아서 노트북을 사용하신다 뭐 이런 시간이 필요하실 때에는 이렇게 언더 소프트를 내려주시면 추가 공간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언더 소프트 내린 다음에 이 공간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납 받침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제품들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테이블을 놓으신다든지 아니면 뭐 냉장고 아니면 노트북 받침대 등등 놓고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활용도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장 모니터를 쓰실 수가 있는데, 저희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 배터리를 활용을 해서 시동을 걸지 않고 모니터를 활용해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욕심이 나신다면 아트원 글로벤 차량을 한번 참고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황제 시트는 이렇게 완전히 꽉 찬 모습이고요. 순정 하이리무진은 이렇게 커튼이 달려 나오기 때문에 차박 시에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정말 아늑하고요. 하이리무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탄화를 하고 난 이후에도 좌식 공간으로 아주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면, 자,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시트를 세워가지고 앞으로 좀 밀어놨을 때에는 2열 시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싱킹 공간이 많이 남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올렸던 을왕리를 다녀왔던 영상이 있는데, 그렇게 경치가 좋은 곳에 가셔서는 굳이 바깥쪽에 의자를 펼치거나 뭐 테이블을 피실 필요 없이 이렇게 차량 안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라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시트를 이제 레일 반대로 맨 뒤로 한번 끌어주면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내부 공간에 여유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이 3열 공간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트를 눕혀서 시트가 이제 바깥쪽으로 돌출되게 한 다음에 이제 내부 공간을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냥 편안하게 실내 공간을 활용을 하시면서 차박 이전에 좌식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렸던 우리 7인승 하이리무진 차량 네, 활용 방법 좀 보여드렸고요. 언제나 편안하게 시트에 관한 정보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